TV. 자, 고품격 나이스 게임 TV 토크쇼 롤러와 2부 시작합니다. 자, 와디드 특집으로 네, 오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어떤 액션이죠? 네? 아니, 이렇게 밤늦게 셀럽들 인사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평일에 네. 뭐 직관 와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 저 같은 선수를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 저 같은 선수라니요. 아이, 네. 그러니까 왜요? 왜요? 뭐가 그러니까예요?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1부 때 못 봤던 게 이 와디드가 선정한 G2 롤드컵 베스트 플레이 5. 아, 예. 탑 5 봐야 되거든요. 제가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아, 설명까지요? 아, 이거 한 경기 끝나고 한 3번 돌려봤어요. 한 3번씩 돌려본 장면들입니다. 희진이 혹시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은 다섯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랭크 5. 이제 그 마지막 경기 롤드컵 진출을 결정지은 세이브. 여기서 알고 있었습니다. 올 것이라는 거. 그래서 알리스타 콤보를 막고 아지 쪽으로 들어가서 이야 라카타. 와 카시 개고생. 근데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그냥 끝났어요. 그치. 야 근데 이 경기는 진짜 운이 장난 아니었어. 올라프가 전령에서 살아가지고 바텀 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다 예상했던 플레이였고 미드갱? 이게 딱 이게 베스트 5인 이유가 이 모든 플레이가 하기 전에 다 생각이 났어요. 알리스타 콤보 이쪽에서 맞고 나중에 아직 처리해야겠다. 컨디션이 뭐, 최고다. 근데 원래 슈퍼플레이 천재들만 한다는 그 미래를 살짝 보는 능력 아니,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하기 전에 그림이 보이면 그거 그대로 돼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미드 올 건데 내가 봐줄게 해서 그래 앞쪽으로 나갈게 해서 잠깐만 나 배달당했는데 했는데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막 그렇게 해서 그 또 이제 생각이 이제 다 이제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다 위치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오는지 그래서 다 편했던 거. 알리스타 콤보 무조건 제 생각이 알리스타 콤보 무조건 처음에 막아야 된다. 딱 그 생각이어가지고 그쪽으로 달렸어요. 그래서 야. 알리스타가 풀서도 네. 제 궁에 맞아서 즉발 콤보 바로 반응이 안 되네. 실제로 이제 중국 서포터 메이코가 그런 플레이 많이 보여줬었고 롤드컵 기간 중에 그리고 방금 같은 플레이가 G2가 경기를 이기는데 가장 많이 보여준 플레이 아니에요? 그쵸. 항상 폭즈 미드 세워놓고 상대가 폭즈 노리면 역으로 카운터 치는 그쵸 제가 그 콜을 하도 많이 받았어요 연습 때. 야 집 가다가 미드 와라. 야 지금 미드 와봐. 야 미드 커버죠. 그래 갈게 이러면서 그냥 야나만 불쌍하죠. 근데 그 플레이 할 때 탐켄치 지니면 더 잘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야나는 바텀에서 야 바텀 포터 버릴게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보시면 딱 보일 거예요. 네. 제가 알리스타 콤보 맞고 카시오페아가 W 가서 알리스타가 아무것도 못해요. 자 준비되면은 바로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보면은 바로 알리스타 쪽으로 뛰어가요. 네. 위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알리스타 콤보만 막으면 이기는 거여가지고 보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여기서. 기다리다 알리스타 쪽으로 확 달려서 그 W가 깔려서 지금 카시오 W 깔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에라이 모르겠다고 도하리 이기죠. 여기서 좀 더 보면은 이어서 한 타까지 이겨요. 네. 그래서 네. 저기서 게임 터졌어. 왜냐면 자야가 네. 탑 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기서 그냥 게임 끝났어요. 그렇죠. 저기서 미드 안타 이기고 탑 타워 밀고 그대로 쭉 해서 마무리. 예, 이렇게 딱 끝났었죠. 예. 근데 진짜 어려운 상대였죠. 샬키가 그 당시에 폼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업셋 진짜 잘했잖아요. 네. 그렇죠. 업셋 그때 저격팬 한 두 개 썼나?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다음 탑 4입니다. 뭐지? 상대의 움직임을 읽은 와디드가 또 나오거든요. 여기 아 이거 또 라칸 기다리고 있죠 뒤에서. 네. 아 다 이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다 알고 있었던 플레이라서 이게 원래 다 알고 있으면은 그 플레이가 제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퍽즈가 트롤하지만 제가 이제 들어가서 카시오 궁을 피합니다. 페이커 했어요. 자 여기 여기서 페이커 하고 가디언 받아서 이속 받고 들어가서 W 뛰고. 가디언이니까 멋있다. 아 수호자.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수호자. 아니 저쪽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가디언님. 저 알아듣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전 못 알아들었어요. 왜 작년에 네. 결승전 중계하러 올 땐 트리거를 당긴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어. 아 이것도 다시 한번 보면은 더 잘 보일 거예요.
제가 아까 너무 속사포 랩을 해가지고 예. 여기서 기다리고 알고 있었고 여기 솔직히 여기 조금 아쉽긴 했는데 3개지 쪽에 들어갔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 여기서 퍽트가 라이즈 궁 못하는 거 깨알로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야 가자 가자 이러고 진 못해요. 보시면 지 못하고 우르고 나가지고 딱 가서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빼고 그리고 가디언 이속 받고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사거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W 맞추고 평 Q 점화하고 바로 갑니다. 아 못했구나. 가끔 저런 실수해요.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에이. 그 상대 쪽 화면 보느라고 내 화면 잠깐 놓칠 수가 있어서. 그럴 수 있죠. 예. 자 그리고 다음 장면입니다. 탑 3. 뭐지? 아 이거구나. 제가 네이밍을 아. 했어요. 와디드의 바람은 두 번 분다. 아. 최고다. 나뭇잎 마을이야? 예. 아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네. 이것도 알리스타. 예. 이것도 다 콜된 거예요. 이것도 다 콜된 거예요. 이거 알리스타 폼 내 봐줄게. 봐줄게 밀어 밀어 봐줄게 봐줄게. 그래서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그라가스가 궁을 쓰긴 쓰는데 여기서 그라가스가 궁 잘 써도 제가 풀에 플래시에 손을 대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무조건 못 잡아요. 이건 무조건 못 잡아요. 네. 왜냐면 제가 그라가스도 있는 걸 알아가지고 풀에 손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슈퍼플레이는 예상을 다 해놓으면은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라가스가 트로에서 못 잡았네 이거 슈퍼플레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 속으로 바득바득 야 나 플래시에 손 올리고 있었는데 아쉽다. 내가 반응한 건데 내가 했으면 그거 지켜주는데 플래시에 딱 손 올리고 있었는데 어 네. 그라스 궁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라스 궁이 저는 항상 저 이제 제 롤드컵 많이 제 경기 평균 경기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라스 궁극기로 한 번도 그 넘어간 적 없어요. 다 네. 먹었어요. 그라스 궁이 집중하면 다 보여요. 그라스 궁 모션이 다 보이거든요. 그치 배치기만 안 맞으면. 아 그리고 이건 조금 꿀팁인데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탑 아 꿀팁은 좀 이거 저때 궁극기로 또 한 번 살린 거예요. 그쵸 그쵸. 네. 궁극기로 풀 쓰고 궁 써가지고 이제 클릭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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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와. 그래서 와디드의 바람은 두 번 불었다는 거. 다 끝나고 또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 그 랜턴. 아 예. 예. 이거는 4강 일단 이거를 뽑은 이유가. 일단 보시죠.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보시면 보일 거예요. 네. 어? 랜턴이다. 이러면서 툭 나. 좀 느려요. 근데 이거를 뽑은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에요. 왜냐면 제가 콜했거든요. 야 바텀 게임 찔러. 제가 콜했던 거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다 제 플랜으로 된 거라서 너무 뿌듯해서 뽑았어요. 저게 그 1 아니었던 거? 딱 1. 진짜로 필 남았던. 아 저거 야나리 못해서 필 남은 거예요 솔직히. 그건 아니 저 멍청이가 아니 나 타곤산 쓰려고 에이 타곤 스택 타곤 스택 이러면서 미니언 네. 가까이 오면 되거든요. 근데 멀리 갔잖아. 미니언 타곤산 열심히 치고 있는데 지 혼자 못 뛰어가고 그래서 막 필 남아가지고 아유 그래가지고 아유 살았다 다행이었다 그랬는데 야나리 못해가지고 네. 또 살았으면 됐죠. 센스 있게 타곤산 먹으러 오면 되는데. 그럼 네. 완벽한 슈퍼플레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또 와디드가 살려준 것 같고. 또 내가 슈퍼플레이 받는 건데. 그렇지. 이야 역시.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저 타곤산 바로 치거든요. 진짜 와 나 진짜 억울해서. 아 나 피해서 사귄 사람한테 솔직히 타곤산 먹으면 되는 거였는데 양 제가 선물했거든요. 그게 더 멋있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타곤산 치는 거 바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더 극적이지 않아? 1 남아서 살아가지고. 어 그렇지. 그리면 다. 그래서 여기서 잡고 와드도 좀 늦었긴 하지만 5경기랑 어드밴티지 아 그렇지 잡고 바로 미니언 쪽 뛰어서 야 이쪽으로 와! Q 쓰고 평타 썼는데 이 멍청이 올라프 먹었지 올라프가 타고 먹었지 그래도 살았으면 됐다 네. 아 저희 팀 내부에서 이런 농담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거요? 서로 친해가지고 많이 네. 놀려요 서로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냥 서로 이렇게 놀린 아. 되게 친해요 진짜 네. 다들 친구 뭐 악의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네. 형 동생 친구 이런 야 다들 친해가지고 레딧에 글 올라온다 레딧 야 와디드 야난 멍청이 네. 아 지금도 싸우고 와디드 있더라고. 인종차별 지금 트위터에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 우리 미드가 그 루카 그 퍽즈가 트위터에 이렇게 올리더라고 뭐라고. 오랜만에 양코스 카밀 정글 하는 거 보는데 눈 썩겠다 이런 거 그래가지고 양코스가 막 그 물음표 올리면서 네. 제이스 사진 올리고 그리고 그 밑에 원더가 이제 올라프 와드 벨코드 사진 딱 올리고 막 그냥 서로 막 놀리고 그래요 재밌네 분위기가 좋네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베스트 1입니다 그 랜턴 아 예 이것도 뽑은 이유가 네. 다 플랜에 있었고 이번에 와드가 조금 더 빨랐고 그리고
다 이것도 제가 플랜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다 플랜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면이 되게 중요했던 게 이번 대회에서 우지가 브라운 궁극기 맨날 걸어서 피하다가 선궁 맞고 뜬 경기가 이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나는 이게 왜 이걸 걸어서 피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아 근데 이거 여태까지 다 걸어서 피했거든. 이거는 솔직히 보였긴 했는데 뽑은 이유가 4강 마지막 경기였고 그렇죠. 제가 콜을 했던 거기 때문에 약간 뿌듯한 마음에 베스트 원을 뽑았어요. 저걸로 또 올라갔잖아. 글로기 굴러갔기 때문에. 네. 와디드가 뽑은 세 번째랑 첫 번째인가요? 방금 그게? 브라움 이니시가 우지가 첫 번째 1, 2위. 네. 1, 2위 1, 2 1, 2위였죠 네. 그 두 개 때문에 저는 RNG 이겼다고 보거든요. 네, 그 두 개 콜 때문에. 네? 맞아요? 네. 흔들리고 있던 멘탈을 터트려버렸으니까. 네, 지투가 잘하긴 잘했는데 사실 우지가 루시안 잡고 부시에 앞발 앞대 CS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게임이. 맞아. 그냥 가가지고 바로 죽어버리면서 그때부터 멘탈이 좀.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롤 꿀팁. 아 네. 제가 사운드 그 롤 사운드가 있잖아요. 롤 네. 내부 사운드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음향 FX 볼륨이랑 핑 볼륨 빼고 다 꺼요. 챔피언 음성 아나운서 노래 뭐 챔피언 대사 다 끄고 네. 음향 FX 볼륨이랑 그리고 핑 그거 두 개만 켜고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그렇게 해서 볼륨을 쫙 올리면은 스킬 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라가스 이게 들리겠네? 네, 네 그게 다 들려요. 확실히 그거 좀 중요하지. 따라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저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해요. 너 진짜 그렇게 해요? 네, 저 혼자 방송할 때 다 끄고 그렇게 해요. 이거 받고 혼자 집에서 할 때 닉네임 따라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오히려 프로들 자 물어봤거든요. 야 난 이렇게 하는데 넌 이렇게 안 하냐? 이러면 아 진짜? 개꿀팁인데 이래요. 애들도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친구는 G2 들어가기 전에 정확도 향상 키고 게임했던 애예요. 마우스. 맞아. 로켓 들어가서 알았어요. 로켓. 네. 아 그게 그 뭐냐 그러면은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버그인데 사실 그 뭐냐 귀한 소리도 이렇게 샥 들리는데 원래 그 전장의 안개에서 귀환을 아 그러면 시야 보이는 곳에서 귀환을 하면 시야 보이는 곳에서 귀환을 그 상대 팀이 누르고 네. 시야 밖으로 사라져도 소리가 귀환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캔슬했는데도 들리는 그게 버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맞아, 그거 중요하지. 그래서 내 간지 안 간지는 모르는데 소리는 그대로 들려. 음향 FX 볼륨만 키고 핑만 키면은 그거 스킬 소리랑 핑 소리만 들려. 오, 좀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탑5 다 확인해봤고요. 네. 역시 뭐 와디드 잘한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좀 나와 있는 게 여기 각 리그 팀들과 스크림을 해봤을 텐데 네. 그 각 리그들과의 승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LCK 팀 언급이 불편하면 안 해도 된다라는 LCK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LCK가 제일 힘들었죠. LCK가 제일 힘들었고 그래서 아 LCK가 우승하겠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LCK가 근데,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 스크림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LCK가 네.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LCK랑 가장 운영이 비슷한 팀이잖아요, G2가. 그쵸. 그런가요? 라인 관리를 가장 많이 하니까. 아 유럽에서 라인 관리 제일 많이 하는 팀이 G2인데? 저희가 CS 지표가 가장 높긴 하죠. 저희가 그걸 신경 진짜 많이 쓰거든요. 뭐 그렇군요. 예. LCK가 가장 힘들었었다. 네. 예. 그러면 그 얘기 있었어요. LCK 중에 담원이랑 스크림 해보지 않았냐. 그쵸. 담원 얘기들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담원은 제2의 그리핀이다. 오~ 결승에서 KT 만났지. 근데 일단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연습하고 실전 무대는 달라요. 그리고 이번에 오픈 부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무대의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연습만큼 할 수 있느냐, 연습 경기만큼 할 수 있느냐. 아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말씀해주셨는데 요즘도 유니콘 응원 장난 아니에요? 아 옛날에 말자 유니콘 오픈 부스에서 상대하기 너무 힘들다고 땅이 울린다고. 네. 근데 유니콘이 이번에는 저희랑 경기를 많이 안 해가지고 일찍 떨어져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를 많이 안 해가지고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는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그 이번에 매니저가 바뀌었었잖아요. 아 네. 로마 매니저가 나갔는데 네네. 그러고 약간 팬들의 응원의 볼륨의 차이가 좀 있었나요? 아 그분은 외국에서 진짜 비싼 인재예요. 매니저가 그만큼의 파워, 브랜딩 가치를 네.
가질 수 있다는 건 그 네. 진짜 엄청난 파워예요. 네, 저도 그분 때문에 유니콘 좋아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유니콘 났어요. 그게 크죠. 아니 근데 그게 네. 커요. 그분, 저 옵틱 좋아하거든요. 그분 몸값이 선수보다 비싼 수준? 그렇죠. 프로는 팬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건데 네. 그분 자체가 엄청난 팬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니까 네.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좀 오우야 진짜 대단하구나. 그럴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달러 유로 대신에 클래스가 다르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질문이 있는 게 이번 시즌 LCS팀이 기대를 뛰어넘은 성적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반대로 LCK팀이 좀 부진을 했는데 네. 뭐 LCS가 잘한 이유 그리고 LCK팀이 좀 부진한 이유 이런 걸 좀 본인의 시각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LCS가 잘한 이유는 미스피츠가 이제 그런 저력을 작년에 보여주면서 모든 유럽 팀이 아 우리도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게 컸죠. 그래서 마음가짐 자체부터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엄청 열심히 하고 네. 진짜 다들 이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저는 유럽 선수들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유럽 인재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진짜 지금 유럽 몇 명만 꼽아도 지주캐도 어리지. 네. 지주캐도 어리고 캡스는 원래 있었지만 걔도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냥 그 스타 된 수준이고 스타가 바로 됐으니까 업셋, 한스사마 네. 뭐 그런 친구들이 유럽 재능 인재가 너무 많아요. 브록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브록사도 그렇고 C9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네. 리코리스. 리코리스. 그쵸?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와. 제이자일 같은 선수들. 네. 근데 사실 C9 제외하면 북미는 없어요. C9이 네.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게 전 진짜 존경심이 드는 게. 그러면 본인이 EU에서 게임을 했던 작년이랑 올해랑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LCS, EU LCS의 국한에서는 차이가 좀 있어요? 다들 확실히 수준이 많이 올라간 작년보다는? 네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게 느껴져요. 이제 LCS도 호락호락하게 볼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LCK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다?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게 네. 아 이게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게 연습 때는 잘 하시던데 그래서 이게 좀 말하기가 좀 껄끄럽네요. 그러니까 스크림 성적은 뭐 예전이랑 다를 바가 없이 강한데 정말 네. 강한데 네. 이게 좀 본 무대에서 왜 그런 결과 나지 잘 모르겠다. 아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네. 좀 말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그렇죠. 뭐 되게 많은 분석이 있었어요. 뭐 이제 메타가 LCS 쪽으로 좀 유리하게 바뀌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었고. 아니요 여전히 운영 가능하고 여전히 롤은 항상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스크림을 직접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성적은 실력은 이제 예전이랑 같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또 항상 롤드컵 시즌에는 나오는 챔피언들만 나오는 게 특히나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막 파이크, 쓰레쉬 이런 거 쓰다가 결국 나중에 중요한 경기 가면 알리스타, 브럼, 탑겐지 그렇죠. 아니 나는, 아 저는 아 이번 롤드컵 시즌 와서 드디어 서포트 챔피언 재밌는 게 너무 많이 생기고 스포트라이트 좀 받아볼 수 있겠구나 했는데 혹시 바드? 라칸, 파이크, 바드 뭐 이런 거 그래도 바드는 아니죠. 브럼 픽해줘, 탑겐지 서포트 괜찮아, 내가 뽑을게 그냥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네.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와디드 픽은 거의 다 맞췄어요. 그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딱 그렇게 그 못 맞춘 사람이 어딨어? 알브람. 알브람 셋 중에 둘 가져가는데 뭐. 네, 엄청 많이 하진 않아요. 알리브람 탕겐치. 네. 어쩌다 라칸. 어쨌든 뭐 LCS 팀이 실력이 좀 올랐긴 했지만 SK 팀이 뭐 부진해 뭐 실력적으로 좀 하락한 건 아니고 그냥 뭐 마인드의 차이 그리고 SK 정확하게 나도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그렇죠. 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그렇지. 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네. 어쨌든 선수의 입장으로 외부의 선수 모르겠어요. 입장으로 봤을 때 모르겠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쵸? 진짜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LCK랑 비슷한 운영을 G2가 보여줬고 G2는 스플릿 푸시로 이겼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지금 메타도 여전히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멘트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 실제로 이번 롤드컵에서는 운영 위주로 플레이하기보다는 좀 더 맞붙는 팀들이 승률이 좋았단 말이에요. 네. 이 롤드컵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되게 운영보다 싸움이 좀 더 이득을 보는 것 같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미드 탑 정글의 지분이 세지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원래 롤드컵은 항상 원딜이 셌거든요. 원딜이 다 하고 그래서 후반을 가는 게임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미드 탑 정글이 템 한두 개 나오잖아요. 그럼 원딜 그냥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체 쪽에 힘 집중된 거가 그쵸. 예, 이
교전 메타에서 좀 그쵸. 힘을 받는 것이 아닌가.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군요. 그것도 궁금한 게 LCK 팀은 되게 안전한 플레이를 지향을 하고 이제 해외 팀 같은 경우엔 리스크가 좀 있지만 성공을 했을 때 리턴이 되게 많이 돌아오는 플레이를 자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아 근데 솔직히 그것도 네. 솔직히 좀 그냥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모든 팀들이 리스크를 하고 싶잖아요. 롤드컵이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누가 리스크를 지고 싶어요? 당연히 안전한 플레이하고 당연히 그런 플레이를 안 하죠. 이제 다른 점이라면 이제 확실히 무대 적응력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리스크를 많이 먹고 저희는 그 LCK에서 정말 많이 배웠는걸요. 이제 손해를 안 보는 그런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많이 배웠고 공부했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저희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걸 도박, 그거 도박이잖아요. 그쵸. 네. 누가 도박하고 싶어요? 이기고 싶은데 확실하게 이기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팀이 생각하기에 리스크 없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플레이였기 때문에 그냥 했고 그게 통해서 우리가 그쵸? 이겼다? 그쵸 그쵸.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제 그 무대의 적응력이 달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잠깐 도네이션으로 올라온 건데 래퍼드 코치님 안녕하세요. 잠깐 도네이션으로 올라온 건데 네. 그 LCK 팀의 부진에 오픈 부스의 영향도 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아무리 차음 헤드셋을 낀다고 해도 이게 함성 소리는 들리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늘 하던 그런 구조가 아니고 좀 바뀐 부분이 있긴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네. LCK 스테이지를 그렇게 바꾼 거예요. 왜냐면 오픈 부스로. 왜냐면 이제 전 세계 리그 전부 다 오픈 부스예요. LCK만 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세계 대회를 하면 결국 오픈 부스예요. 왜냐면 오픈 부스를 하면은 경기장도 훨씬 멋있게 꾸밀 수 있고 그냥 좀 더 뭔가 스포츠 경기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선수 입장에서 뭔가 재밌어요. 진짜 딱 스킬샷 맞추잖아. 그럼 화동성이 약간 그 사이로 싹 들리거든요. 아저 친구는 부스에서 뱀픽 할 때 환호성으로 보스 울리는 거 가지고 좋아했다는데 오픈 부스였으면 그 이상이었겠네. 네. 아 근데 이게 집중하면 그게 잘 신경 안 쓰이기도 하죠. 그렇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무대 적응력 그게 좀 힘들지 않았나. 네 무대 위에서 난 즐겼어. 그거라도 즐겨야지. 네, 그리고 그걸 즐길 수 있으니까 프로게임 하는 거고. 네. 나는 입으로 사기쳤어. 그렇죠. 예, 싸니 현역 때 그렇게 또 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옆에 부스에서 살짝 들려가지고 바론 가는 척하고 낚시했지. 예. 또 아까 얘기 듣고 좀 선수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게 네. 이번에 썸머 때 네. NALCS에서 네. C9이 꼴찌에서 엔트리 변경 없이 연승을 해가지고 쭉 치고 올라와서 결승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아, 엔트리 변경을 했죠. 아, 그러니까 그 정말 변경이 있긴 있었는데 큰 결심을 했죠.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선수 그 코치님들도 정말 대단하지만 선수들도 정말 대단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7인 로스터를 되게 잘 활용을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처음에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주전 어떻게 보면 스타 플레이어 그런 선수들을 빼고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투입을 했다는 거는 네. 진짜 코치진의 과감한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 선수들의 그 대단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열정과 노력 네. 그게 한 대 어울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네. 진짜 갑자기, 신나요 진짜 갑자기요? 네. 갑자기 루머가 지금, 엄청 생성되는데 지금? 네. 지금 래퍼드 코치님 래퍼드 감독님 여기 계셔서 제가, 하시는 말 아닌가요? 제가 약간 촉이 왔어요. 이런 질문 해야 되겠다. 아니 1부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전 C9 진짜 대본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질문에 대본에 없어요. 근데 롤판 루머가 잘 맞거든. 아니 래퍼 D가 있어서 이거 와디드 지금 생각해요. 미갈 어시 개인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골든글루 선수랑 스벤스케라 선수. 저기 스나 별로 안 좋아해. 아 나 좋아해. 아, 근데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은 네. 이제 이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코치진 분들이 되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거든요. 와 역시 C9 코치. 네. 뭐 근데 저는 솔직히 선수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치. 왜냐면 자신의 자리를 뺏기고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C9 전체가 정말 네. 이뤄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동의합니다. 초대박이지. 저는 롤드컵 프리뷰 영상에서 C9의 에이스로 래퍼드 감독님을 뽑았거든요. 뭐 했어요? 아니요. 유튜브 찍었는데. 아, 근데 C9 막. 이쁘다. C9 막. 저거도 나름 이쁘네. 지트짱. 영화 하나 쓰잖아. 지트짱.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니 여기 빨리 넘어가. 여기까지만 하죠. 예. 다음으로 이제
좀 더 롤드컵보다는 뭐 롤 관련 질문들이 좀 뒤에 나와 있는데 네. 현재 시점 실력을 기준으로 해서 와디드가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누군가요?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포 딱딱딱딱 한 명씩만 뽑으면 서포터 누군지 알 것 같아. 지금 딱 떠오르는 것만 바로 딱딱딱 이야기할까? 네. 탑, 더 샤이게 정글, 브록사 지금 현재 실력 기준 최 세체들 네. 미드, 루키 바텀 원딜은 아 바텀 좀 힘드네요. 아 원딜 좀 힘드네요. 뭐, 그치 최강자였던 거 같은 우지를 야난 와디 밀어버렸잖아. 원딜 어 레퍼데드 코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데 네. 딩고 잡은 야난이라고. 진짜 인정. 아 근데 진짜 그건 인정. 그치 세차원 맞아. 원딜 진짜 뽑기 힘들어요. 원딜 진짜 뽑기는 게 이번에 원딜 메타가 아니어가지고 다 빛나지 못해. 그럼 논외로 해서 0등 딩고 잡은 야난. 딩고 잡은 야난. 아 진짜 힘들어. 이거는 네. 그냥 패스할게요. 서포터. 서포터는 맡아서. 아 전 이거는 아 이건 형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전 진짜 리스펙이지.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존경하는 선수고 너무 잘하시는 선수고. 아 진짜 너무 존경합니다. 손절 당했어. 네, 손절한 네. 와디드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넘버원 서포터와 만라인서 썼던 서포터들의 체감 난이도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는데 마디로 이제 가장 내가 상대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서포터 마타 선수. 가장 어려웠던 선수고 의외로 어려웠던 선수가 의외로 와 이 선수 정말 잘한다고 느꼈던 선수가 메이커 선수. EDG 메이커 선수 와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근데 EDG는 약간 바텀 듀오로 보고 싶은 게 그 두 분의 호흡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텀 라인전이 정말 힘들었어요. 연습감 터져요. 그래가지고 EDG 바텀 듀오가 생각으로 정말 생각지 못했던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었고 5조 어깨 올라간 거 봐. 그리고 마타 선수는 네.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선수였고 이번에 또 상대를 해보니까 선수 대 선수로서 만나보니까 아 진짜 이 선수 잘하는 선수다 그걸 좀 느꼈던 그런 아 진짜 너무 값진 경험이어가지고 네. 아니, 사실 좀 약간 감정이 느껴져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이제 4강에서 만나면 유니폼 교환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롤모델인데 아 진짜 네. 아차 유니폼 교환하고 싶다 근데 8강인데 준비하시는데 막 가서 유니폼 교환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제발 꼭 4강에서 맞았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떨어지셔가지고 근데 또 거기 가서 막상 저 유니폼 교환자 그러고 못하잖아요. 그쵸 눈치 보이죠. 그래가지고 진짜 제발 다음 롤드컵 때 만날 수 있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실 수도 있어. 잘 만나면. 아, 설마요. 아, 이게 돌고 돌아서 갈 수 있는 거야. 그래?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영상 편집하면 안 돼요. 그 와디드 선수가 뽑은 최고의 서포터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어떤 거죠? 데프트 선수의 서포터고 똑같잖아요. 메이코 선수도 데프트 선수의 서포터였고 데프트 선수도 잘해요. 정말 잘하는 선수고 이렇게 보면 서포터는 원딜러가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로코도코 선수가 실제로 서포터 제조기로 유명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포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원딜 덕에 잘하는 건 잘 모르겠다. 솔직히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네. 저는 서포터로서 마타 선수를 존경한다. 존경한다. 네, 그럼. 야난 덕에 내가 더 잘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서로 시너지가 나오죠. 네, 저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봤던 어떤 보티오 중에서도 그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는 시너지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바텀은 진짜 시너지 중요하고 네.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막 이거 세레머니 맨날 하잖아요. 네. 네. 반반 왜냐면 바텀 듀오 픽을 결정해야 되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반이라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G2 팬분이 좀 질문 올려주신 것 같아요. 네. G2의 다른 선수들을 네. 좀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네. 선수로서가 아니라 좀 친구로서 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좀 해달라 이런 질문이 왔는데 그러면은 빨리 소개해볼게요. 네 위쪽부터 탑 원더 마틴 한센 덴마크 출신이고요. 이 친구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근데 키가 열나 커요. 장난 아니잖아. 네. 190 아니야? 너도 좀 큰데. 네, 근데 되게 귀여워요. 되게 친근한 친구고 되게 네. 재밌는 친구예요. 그리고 양쿠스 마르신 양쿠스키 이 폴란드에서 왔고요. 네. 재밌는 친구고 저보다 형인데 정확하게 몇 살인지 기억 안 나는데 야난보다 한 살 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퍽즈 루카 펠코비치 이 친구 선수가 크로아티아에서 왔고요. 그리고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귀여운 동생인데 이 친구 정말 야생의 완전
완전 그냥 뭐 야생인처럼 살아요. 네. 그냥 숙소에 옷 막 널브러 넣고 막 자기 안경 어딘지 맨날 찾고 그냥 야생인이에요. 아, 자연인이군요. 미드는 원래 다 그런 거야? 저 옆에 있는 이 친구도 숙소 네. 보면은 대하더러. 그럴싸해. 어. 그 야난 마지막으로 페터 프레시우스 스웨인 출신 아 스웨덴 출신이고 네. 스웨인 출신 스웨덴 출신이고 나이가 제일 많은 친구. 아, 네. 그리고 사크레 저 친구는 이제 크로아티아에서 왔는 이제 탑 서브 저희 팀에서 맡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아 제가 죄송해요 자꾸 웃은 게 네. 옆에 사진이 화면이 가려져 있었잖아요. 네. 대답 바로 안 했잖아요. 네. 탁 보니까 눈을 감고 있더라고. 아니 나 화면도 안 나오는데 내가 왜 내가 눈을 왜 뜨고 있어? 눈도 아픈데 지금. 아니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네. 뭐 이런 선수들이 다 이렇게 소개를 또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건 저도 좀 궁금했던 건데 뭐지? G2 아~ 선수들 학교 한국 솔랭 닉네임이 네. G2 이순신, G2 세종 본인의 입김이 들어간 겁니까? 아 당연하죠. 아, 근데 자기네들이 또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뭔가 아니 얘 퍽츠 옛날에 롤드컵 봤을 때 뭐 이상한 김치 좋아 김치 전사 뭐 이런 거 했더라고요. 아 아니 맞아. 뭐 아, 안 되는데? 아니 이상한 거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냥 야 너네 이런 거 할 거면은 그냥 너네 이거 해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국종 교수님의 이름으로 했죠. 저는 유튜브 이제 막 큐 돌릴 때 유튜버 같은 거 보잖아요. 네. 근데 무전기를 던진 영상을 보고 이건 정말 마음이 아프다 하고 바로 이제 닉네임 변경했죠. 아 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유튜브 실시간 핫동 영상 저도 많이 봤는데 여기 올라오는데 대세 파악 잘하시는구만. 네. 채팅창에 G2 정진호 아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 너무 너무 위인들만 생각.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위인인데. 아 롤판의 위인. 롤판의 위인이죠. 유럽에서는 홀수 지금 이거 와디드야. 어. 여기 사이에 있는 그거 와디드야. 롤판에 기여한 사람 그 자세가 딱 그 거야. 탑5 하면은 전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 그렇군. 지금 근데 그분의 자리에 네가 앉아 있어. 알겠습니다. 예. 여기 다음 질문이 G2에서 본인의 서포터 외에 뭐 다른 역할이 있다면 뭐 게임 측면으로나 아니면은 뭐 게임 외적으로나 오더를 한다거나 네. 뭐 팀원을 좀 챙긴다거나 아니면 뭐 되게 까분다거나 이거 다 설명해 드릴게요. 팀의 리더는 약간 그 퍽츠 선수가 팀의 약간 리더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오더 같은 경우에 다섯 명 다 해요. 다섯 명 다 하기 때문에 메인 오더라는 게 확실히 없어요. 겹치면 어떻게 해요? 응? 겹치면? 겹치면 아, 바뀌면? 갈리면? 그러니까 다섯 명 전체가 게임 그러니까 저는 포함 안 하고 네 명 전체가 베테랑 선수다 보니까 다들 게임을 잘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유럽은 피드백 방식이 한국이랑 다르거든요. 선수 다섯 명이 주가 돼서 토론을 해요. 약간 오픈 토론 약간 이런 식이라서 다섯 명이 그 코치가 이 플레이 딱 찍어주면은 난 여기서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아니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스크림 과정에서 피드백 시간이 게임 시간보다 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한 명이 와서도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네. 이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약간 코치님들이 약간 코치님들이 코치 감독님들이 너무 수준이 높으셔서 네.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는 저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선생님과 제자 사이 약간 이런 거였다면은 유럽에 갔었을 때 가서는 이제 좀 약간 대등한 선수 다섯 명 전부 다 그 토론을 하는 약간 그런 거였죠. 근데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그 시스템은 약간 그 분란이 안 일어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코치님들이 너무 똑똑하세요. 게임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요? 아, 그쵸, 놀랍죠.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네. 그게 또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유럽의 장점은 또 이제 선수들끼리 이렇게 생각을 공유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 안에서 플레이가 잘 풀리고 장단점이 있어? 둘 다? 그리고 또 단점은 선수들끼리 좀 싸움이 잘하잖아요. 좀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나죠. 유럽식으로 하면 그치.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 다음으로는 좀 사적인 질문인데 네. 팀원들은 한국 음식이 입에 잘 맞았나요? 다들 엄청 좋아해요. 네. 한국 치킨, 네. 불고기 한국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 다 좋아하는 편이죠. 거의 대부분 좋아한다. 네. 네. 뭘 많이 먹었어요 호텔에서? 치킨 아닐까? 거의 경기이고 나서는 거의 전부 다 언양 불고기 집에 가가지고 언양 불고기만 언양식 불고기 10인분 10인분씩 막 시켜. 야 불고기 좀 시켜달라고 불고기 야 우리 삼겹살 이런 거 뭐 불고기
노노노 불고기. 노노 only 불고기. 불고기 땡큐. only 불고기 땡큐. 야 이런 거였고. 그래서 불고기를 취향이 확실하네. 네, 불고기를 좀 많이 먹었어요. 예. 네, 취향이 확실하구나. 그럼 이런 좀 못 먹은 건 딱히 없나요? 못 먹은 건 딱히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스테이크가 유럽에 네. 비해서 좀 딸렸다. 약간 그런 아~ 평가가 좀 있어요.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는데 스테이크가 네. 유럽에 비해서 좀 퀄리티가 좀 다르지 않았나. 역시 서양 본토의 맛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벤이 없다 생각했을 때 G2의 최상의 픽 탑 정글 와. 미드 원딜 서포트. 벤 블라인드로 이거 우리 조합 짜면 무조건 이긴다. 미드 이렐리아. 원딜 딩거. 딩거. 탑 탑은 탑 이렐리아. 탑 원더 이렐리아. 예. 정글 올라프. 정글 올라프. 정글 올라프. 그리고 미드 야수. 그냥 선수 베스트로 뽑을게요. 그럴 수 아, 있지. 네. 영상에도 나왔잖아. 라이즈. 미드 야수. 라이즈에 야수로 나왔지. 원딜 딩거 네. 서포트 라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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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칸이 제일 자신 있구나. 이래봬도 라칸 얘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쓴 선수거든요. 네, 맞아요. 개막전에서 라칸 썰 이거는 안 풀 거지만 나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나겜에서 라칸 처음 했을 때 그 썰이 있죠. 그때 인벤에 공략 올렸다가 맞다. 주문 넣는 거. 후드를 맞았다며. 주문 넣는 거. 주문 넣는 거였지. 그때 후드를 맞았다며. 근데 이제 주문 넣을 거면 다 가죠. 근데 이게 또 다른 게 무대에서는 또 달라요. 무대에서 주문 도둑권 가잖아요. 그럼 시야석 안 나와요. 안 싸우니까. 그래서 코인을 간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선수들 보고 막 야 쟤 왜 라칸으로 주문 도둑권 안 가냐 깨발멋이네 이게 아니라 싸움이 안 일어나고 평타 견제가 안 일어나고 CS만 받아먹다 보니까 시야석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선수는 라칸으로 주문 도둑권 갔다가 시야석이 25분에 나왔나? 와. 30분에 나왔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코인을 많이 간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고대 좋아. 네, 아 고대 좋아. 감사합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 해석 좋았다. 네. 네. 자 모르셨죠 여러분들? 자꾸 코인 걸어가지고 네. 고대 좋아합니다. 다들 그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네. 시원해지네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으로 뭐 팀 쪽으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보여주지 못한 픽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다 기억 안 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스레시랑 파이크 약간 조커로 준비했거든요. 파이크 성적도 꽤 나왔었고. 근데 파이크 예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완전 똥픽이라며요. 모션 길고. 근데 이게 또 연습픽이고. 아하. 무대에서는 안정적인 브라움 탐기지 라칸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뽑자니 그 챔피언이 워낙 안 좋아서 쓰레쉬 파이크 안 좋아가지고 뽑으면은 그냥 그 선수가 워낙 그 챔피언을 잘하거나 그냥 그게 재밌어 사는 거구나. 그럼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극단적으로 갈리네요. 예. 다음으로는 야는 이거는 뭐 이미 충분히 얘기를 다 해준 것 같아요. 이거 말해. 예. 하이머딩거 원딜을 할 때만 보여주는 야난의 그런 장점. 뭐 워낙 잘하지만 네. 하이머딩거 자체를 너무 잘해서 그 원딜인데 너무 웃기고 하이머딩거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북미의 하이머딩거 장인이라 하이센동이란 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잘 모르시겠지만 북미에선 되게 유명한 하이머딩거 장인 스트리머예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인정을 할 정도로 하이머딩거를 잘한다고. 그래서 그냥 그 잘하는 것만큼의 장점. 네, 잘하는 것만큼의 네. 장점. 네. 그렇게 해서 그럼 하이머딩거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본인의 시그니처 픽은 그래서 라칸으로. 아 라칸이지. 저는 아, 솔직히 난 탐켄치. 네. 탐켄치는 그냥 둘 다 저는 이제 정말 자신 있는데 탐켄치는 잘하는 선수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칸 제 라칸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어요. 날리스타랑 17서머 막을 올렸던 라칸이 제일 생각남 둘 다 정전이네. 탐켄치는 약간 S급 티어에 많은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내 라칸은 S급 그 위. 탐켄치는 약간 팀적인 것도 있고 다들 잘하세요. 솔직히. 근데 라칸은 좀 자부심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진짜 라칸 진짜 자신 있어요. 탐켄치가 한계가 좀 있는 챔피언이라 그런가? 그거보다 약간 좀 팀적인 게 좀 커서 이니시도 안 되고 팀적인 그냥 팀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솔랭에서 안 좋고 네, 주도적으로 뭐라 하기 힘들어. 팀게임에서 좋고. 네. 그럼 아까 바드는 좀 대회에서 꺼내기 어렵다고 했는데 솔랭에서는 어때요?
솔랭 기준으로 봅시다 그러면. 기준을 바꿔 봅시다. 아, 근데 나 물어볼 거 있어. 바다 하니까 바다 큐플 돼? 어, 돼. 아, 진짜로? 응. 아니, 이게 언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네. 옛날에는 네. 이게 롤 전체적인 수준이 좀 낮아서 그게 안. 근데 이건 진짜 확실한 거예요. 이건 이쪽은 진짜... 지금도 낮아. 아, 이거 진짜예요. 왜냐면은 아야 오잖아요. 잠깐만. 옛날에는 스킬풀이라는 아, 개념이 없었거든요. 네. 왜냐면 모션 캔슬 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다 못 했으니까. 근데 이제 프로 레벨 올라가면 그게 중요해요. 이제 그 우지 딸 때도 제가 브라운 큐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브라운 모션이 여기까지 나가서 플래시가 나가서 큐가 바로 나가서 그게 반응을 못하는 거거든요. 아, 바드 거야? 큐플도 똑같은 거예요. 뭐 큐플 맞습니다. 바드 손 올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러고 플래시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그 바드를 롤드컵에서 아프로모 선수가 사용했어요. 아. 보고 공패네. 뭐라고요? 공패라.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계 중에 그 말했어요. 이거는 이미 끝났다. 피니쉬. 이게 바드가 저 티어에서는 좋아요. 저 티어에서는 잘 먹혀지는 게 베이스 데미지가 너무 세서. 그 기본 평타? 퍼니쉬. 그 처벌을 못 하잖아요 라인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뭔 소리야? 아, 그 영어 써도 돼. 영어 써. 어, 영어 써. 아, 영어 써. 다 해석할 수 있어. 스스로 다 해석해. 라인전에서 그게 퍼니쉬가 안 돼가지고 그 나 한국인인데 어쨌든 그 영어가 기억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그 챔피언이 되게 뚱뚱하잖아요. 그 스킬 맞추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고 티어 올라가면 스킬 한 대 맞으면 죽고 그래요. 그래, 근데 이제 저 티어에서는 그냥 평타만 해도 다 죽으니까. 그래서 저 티어에서는 좋은 챔피언인데 위로 갈수록 힘들다. 그렇다. 시야 장악도 애매하고. 네. 상대 실수 플레이에 대한 이득을 못 본다. 보통 그냥 바드가 앞에서 평타 때리면 그냥 스킬 한 대 맞고 팍 죽거든요. 근데 저 티어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라이엇이 밸런스 잡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저 티어에서 좋은 챔피언들 있고 고 티어에서 좋은 챔피언들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엇 밸런스 팀 네. 욕하면 안 돼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전체적인 인구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저 티어에 인구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럼 저 티어가 어디야? 뭐 부실고? 나보다 일찍 말해. 어디까지? 어, 이거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저 티어다. 여기까지는 가자. 롤 잘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 아... 더 연습해야 되는 티어다. 여기까지는.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실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저... 말해봐. 저 티어. 그래서 어디라고요? 어디입니까? 저 티어 어디입니까? 입밥 깔지 마시고 결론부터 얘기해 주세요. 불실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빨리 올라가야 돼. 티어야. 골드까지는 롤 잘 못한다. 와디드 피셜. 얼마 전까진 고티어였는데.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주변에서 풀, 다이아, 마스터 찾기 힘들어요. 그 친구 이제 지인들이나 일반인들 중에 찾기 힘들어요. 여기 다이아 마스터 챌린저가 몇 명인데 여기. 아니 여기 일반인 아니잖아. 아, 아, 여기 다 일반인 아니잖아. 부실골이 다 대다수예요. 대학교 가서 뭐 그런 거 보면은. 네. 그래가지고 그게 봐요. 바드는 저 티어에서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버프를 시키면 바드 완전히 맞죠. 1티어 챔피언 되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고티에서 많이 쓰이는 챔피언들이 미티어에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힘들다고 네. 생각해요. 네. 근데 솔직히 바드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드랑 소나는 그 챔피언 히트박스 챔피언 크기를 좀 줄여줘야 돼요. 아, 아 맞아요. 소나 옷깃이 옷이 너무 부해 소나가. 네 맞아. 솔직히 바드랑 소나가 카르마 사이즈잖아요. 네. 그러면 솔직히 메타픽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소나 인정. 카르마 사이즈.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카르마 사이즈로만. 소나는 아니, 카르마는 너무 야들야들하고. 카르마 진짜 카르마는 피지컬 좋으면 캐리할 수 있거든. 근데 아, 너무 뚱뚱해 둘 다. 네. 그래가지고 너무 약해. 소나는 피지컬은 되니까 옷을 바꾸고 바드는 살 빼면 되겠다. 비슷한 걸로 초가스도 있잖아요. 엘비 초가스 못하는 이유가 등치 커지면 그쵸, 그쵸. 그래 다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오히려 그걸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언딜 앞에서 절대 못 피해. 비비고 있으면은 그래 절대 안 당하잖아 언딜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도 나와 있는 게 롤드컵을 우승을 했다면 네. 팀원들은 어떤 챔피언을 어떤 챔피언의 스킨을 만들었을까? 물어보진 않았는데 야난한테만 물어봤어요. 야난한테 정해진 것 같은데. 지닐 것 같은데. 정해졌어요. 야난은 그러니까 그 야난 자기가 야난 피셜로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만약에 롤드컵 우승하고 뭐 할 거냐? 너 하이머 할 거냐 진짜? 그래 물어봤더니 야 나 만약에 롤드컵 우승하고 하이머 안 하면 욕 먹는다고. 하이머로 개꿀 빨았는데 나 솔직히 원딜 하고 싶은데 네. 막. G2 시비르 이거 깨간지나고 나 시비르 좋아하고 그런데 만약에 딩거 안 하면 이 자식 이거 딩거로 개꿀 빨고 딩거 안 거는 거 봐서 이런 거 욕 먹을 것 같다고 지는 딩거 해야 돼.
의리 있는 남자네. 네, 여론의 반응을 보는구만. 그러면 와디드는? 어? 저는 라칸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태극기 세리머니하면서 파이크도 생각하고 탐켄치도 생각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파이크는 안 했고 그리고 탐켄치는 안 팔릴 것 같고 라칸은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자신 있고 뭐 물론 스킨이 있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나 라칸 안 하면 안 할 거야. 응, 아니야 나 안 해. 약간 좀 그거 그거 좀 뭐 한 그 그 유행어 있지 않나? 뭐? 네? 그 나 나 이거 아니면 안 해. 그거. 이거 아니면 안 해? 어, 뭐 있지 않나? 응 아니야 돌아가? 아니 아니 아니야. 그 나 어 나 이거 아니면 안 해. 응 안 해. 안 해. 그 그거 있었는데 어쨌든 갑정 넣어. 갑정 넣어. 그거 하려고 만약 라이언서 아 자야락한 스킨 진짜 연계곡이구나. 우린 아니 인터넷 용어까지 섞여가지고 우리가 아싸라서 모르는 건가 이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얘가 그렇게 인싸인가? 뭐지? 아니 그래가지고 무조건 락한 하고 싶었어요. 나는 한다면 락한이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G2가 우승하면 진짜 역대급 우승 스킨 많이 나왔겠네요. 딩거 스킨 나오고 락한은 태극기 두르고 미드 야쏘 하면 야쏘는 스킨 잘 팔리거든요. 장막에 G2 그림이 딱. 와. 와. 그치. 야 누가 모르겠지만 야쏘 해라 진짜. 딱 했는데 캡스 야쏘의 프라틱이 딱. 와. 프라틱 로그가 스킬을 다 받아. 칸칸칸 내가 이런 아이디어 샘솟거든. 저거 1위야 근데 노란빛. 와 만약 그거 나오면 우리 퍽즈 멘탈 터지겠다. 와 멘탈 아주 빡 터지겠다. 1일리어도 똑같아. 스턴 딱 쓰는데 합쳐질 때 그치 팀 로그가 쫙 프라틱이 딱. 와 와 멘탈 완전 선봉 뒤격금 날아갈 때 프라틱 로그로 딱 팍 터지고 아 갑자기 아이징으로 나오고 싶다. 갑자기 아이징 나오고 싶다. 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이게 LOL 올스타전 지금 투표가 다 끝났잖아요. 아하. 욕심은 없었나요? 이유 대표 와디드? 이번에 올스타전 어떻게 할 것이다 보고 안 되겠다 이 생각했어요. 아. 왜냐면 이후에는 워낙에 얼굴 마담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쉽게도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다? 네 기대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옛날 방식이었다면 약간 기대할만 했는데 다섯 명? 네 다섯 명 각 포지션별로 그랬을만하지. 그랬으면 그럴 수 있겠다. 올라가 뽑으면 뽑혔을 것 같은데? 서포터에 지금 로베 와디드 이상의 뿜뿌가 딱히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아니 뭐 경쟁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을 것 같아요. 뽑아달라고 어필했을 것 같다. 네 가만히 있지 않았고 그래도 막 그거 글 올리니까 아 뽑아 이번에 탑5에 안 들었는데도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으로 나 뽑았다고 너 뽑았으니까 응원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생각으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느꼈어요. 따뜻해지네요. 아무리 랭킹이 없어도 저 좋다고 뽑아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감동. 감동. 넘어가시죠. 나도 다음으로는 이 유럽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트릭과 이그나 선수가 LCK로 와서 좀 부진을 면치 못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거 질문 패스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좀 불편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미리 보여. 아 이거는 제가 좀 예 네, 이건 패스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노코멘트. 네. 노코멘트. 이거는 했고 아 그리고 여기 이번 시즌 좁쌀 미가리 해설한 본인의 LCS 경기를 본 적이 있나요? 안 봤을 리가 없죠. 봤어요? 안 봤어요. 세상에. 아니 지금 나 전직 투수였는데 그걸 탈탈 수가 있겠어? 나 그 트위치 본다고 얼마나 바쁜데. 사실 그러니까. 사실 봄에 결승전 때 너네가 굉장히 유리하게 경기 진행하고 있었거든. 근데 어떤 분이 오자마자 발언 터지고 뒤집혔거든요. 아 오는 중? 그 사건? 아 결승전도 안 볼 줄은 몰랐네. 자 다음 얘기. 그 시간에 얘기를. 그분이 한창 방송을 하세요. 알지? 우리 동문이잖아. 올스타전 됐다. 설명 끝. 아깝네. 네. 올스타전 갔으면 뵐 수 있었을 텐데. 오케이 알았어. 됐어. 다 됐어요. 모든 게 다 됐어 지금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리고 뭐 이건 했고. 진행 좀 해주세요. 또 미갈 중이에요?
아니요, 지금 잠깐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래, 이거 있잖아요. 시즌 초반에. 뇌정지가 와가지고 지금. 시즌 초반에 저한테 카톡으로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메타의 선구자다. 네. 혹시 아껴놨던 시즌 초반에 전략이 있었다면? 픽이 있었다면? 이미 다 메타 지났잖아요. 솔직히 다 보여준 것 같은데? 근데 무조건 1티어는 브라움이다 그랬고. 원딜 쪽에서 솔직히 비원딜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뽑았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때 비원딜 한 6개, 7개 했나? 진짜 브랜드도 하고.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어때요? 그때는 어땠어요? LCS 팀들 분위기가? 이제 뭐 한국에서는 뭐 팀들은 모르겠지만 유저들은 원딜이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게 그냥 너무 재밌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정글이 미드 서포트로 가면서 네.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리 있어요. 왜냐면 그게 먹혔었던 이유가 그 라인 유지력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기민한 발올림이 엄청 너프를 먹고 이제 도란 실드도 너프 먹고 이제 도란 검도 너프를 먹고 해가지고 이제 기민한 발올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라인저에서 힐 거의 안 돼요. 거의 네. 막 라인저 끝나면 한 100 정도 라인 그 흡수하나. 네. 그래가지고 라인전 살아남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 메타가 흡혈템을 안 가는 메타였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라인전 버티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흥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 회피했던 거지. 다른 그러니까 뭐 다른 브루저 챔피언이 흥한 것도 있지만 원딜이 살아남기 너무 힘들었던 메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너프를 시게 때려가지고 그게 좀 힘든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약간 다른 부분인데 바이탈리티랑 스크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이탈리티가 얼마큼 많이 뺏어간 거예요? 아니 일단 하이머딩거 야나니 그거 보고 진짜 너무 빡쳐가지고 아니 그 저희가 딱 이제 그 같은 날에 경기가 있었어요. 네. 그 첫날 시즌 첫날이었는데 저희 전경기에 바이탈리티가 하이머딩거를 먼저 보여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거 내 건데 이런데 이제 그 방송에서는 이야 아틸라 아틸라가 개발해 야 아틸라 진짜 아틸라가 지금 시즌 아틸라 메타의 선두자 메타의 선두자 아틸라 정말 똑똑해 이래놓으니까 그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막 야나니 멘탈이 확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왜 터져 아 그 멘탈이 내 건데 뺏기니까 화나지. 심지어 승자 인터뷰도 아틸라가 했다며요. 아 근데 저 솔직히 승자 인터뷰 보고 좀 야나니 그때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어요. 완전히 막 그때 아틸라 선수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우리만의 멘탈을 만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아 그래가지고 야나니 막 소리 쳤어 아하 이러면서 그때 막 경기 전인데 막 그래가지고 네. 좀 재밌었어요. 아 완전 웃겼어요. 예 네, 그런 일이 있었다. 예. 뭐 자, 그, 시간이 네. 뭐 12시 좀 넘었는데 네.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 그럼 잠깐 쉬었다가 예 네, 3부에서는 좀 더 경기 내적인 내용보다는 어허. 더 외적인 내용으로 오호. 와디드 선수 개인에 관련된 질문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살짝 진짜 기대되는 게 제일 마지막에 들어있네요. 아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몇 시간이 걸려도 그건 하고 갈 거야. 아 근데 네. 진짜 근데 솔직히 아 근데 이거 지금 진짜 고민할 것 같아. 네. 이거 진짜 고민할 것 같아. 나 이거 못 골라. 근데 한 시간 동안 해도 돼. 상관없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이 어차피 근데 우승자는 알고 와, 있어. 와 나 이거 진짜 고민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채널 못 돌리게 조금만 스포일러를 하면 와디드의 이상형 월드컵이 트위치 이상형 월드컵 트위치 스트리머 이상형 월드컵이 여기서 스포 하나 하자면 네. PD님이 와디드의 팔로우 목록을 다 보고 그렇습니다. 그거에서 선정을 했어. 네. 거기서 선정을 했어. 빅데이터네. 네. 네. 아이고 클립각 잡혀.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 이거 선정당한다니까. 클립각 잡혀 네. 수준 따라닥 돼가지고. 네. 이득이지. 세계에서 롤 4대 천왕인 팀 중에 서포터잖아. 그러니까. 한국 최고의 서포터야. 그렇지. 한국인 최고의 서포터. 올해 최고의 서포터 맞아. 한체포. 아 일단 갑시다. 일단 네. 일단 넘어가요. 자, 잠시 후에 3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